하루 명언 공부 6월 11일 화기소장. 화는 담장 안에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논어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노나라의 실권자 계씨가 전유라고 하는 작은 속국을 정벌하려고 했습니다. 계씨 밑에서 일하던 염류와 계로가 공자님의 제자들이죠. 이 사실을 스승인 공자에게 말하자 공자는 왜 말리지 않았냐며 두 제자를 나무랍니다. 두 제자는 지금 전유를 빼앗지 않으면 근심거리가 될 것이라면서 계씨 편을 듭니다. 그러자 공자는 내가 듣기에 나라와 가문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백성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공평치 않음을 걱정하고 가난보다는 안정을 걱정한다고 한다. 공평하면 가난도 없고 화합하면 백성 수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안정을 이루면 나라가 기우는 일도 없다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런 다음 공자는 개손씨의 우한은 전유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담장 안에 있기에 내가 걱정이 된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만리장성이 밖의 공격으로 무너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화기소장, 화는 담장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네 글자였습니다. 중국사회 오늘 631년 6월 11일 당나라 태종 때 일입니다. 당나라가 많은 금과 비단을 주고 돌궐에서 서북쪽 돌궐이라고 하는 서북쪽에 큰 세력이 있었죠. 그 돌궐에 포로로 잡혀갔거나 안 그러면은 돌궐로 갈 수밖에 없었던 당나라 사람 8만 명을 많은 금과 비단을 주고 귀국시킨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하나 더 소개합니다. 1898년 6월, 오늘 6월 11일 청나라 광서제가 변법 유신을 선포했습니다. 청나라를 개혁하려고 했죠. 흔히들 무술련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역사에서는 무술 변법이라고 부릅니다.